친구들이 헤어질 때 전화해, 문자해 보다는 카톡해라는 말이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명실상부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벌써 출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사를 앞두고서 어제 오전에 접속장애 오류로 체면을 살짝 구기기는 했지만요. 2010년 3월 첫 선을 보인 카톡이 지난 10년간 우리 일상을 정말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한 건당 요금을 부과하던 문자 메시지를 대신해서 무료로 채팅을 가능하게 했고요. 또 이모티콘을 출시해서 더 풍성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대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도 출시해서 국내외에서 음성이나 영상통화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카톡에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서 업무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또 채팅창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샵 기능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카카오페이로 송금 결제 같은 금융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잊고 있었던 친구 생일도 카톡에 알려주면 선물하기 기능으로 기프티콘 전송하면 바로 끝이에요. 자, 여기에 쇼핑이나 음식 주문 또 일정 관리 기능까지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만능 플랫폼 카카오톡.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험을 앞둔 공시생 여러분들, 다가오는 3월 21일 또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서울시 1회 공무원 임용과 9급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D-Day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긴장 반, 기대 반으로 기분이 복잡할 것 같아요. 또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 우려 때문에 수험생들 걱정도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예정이던 국가직 5급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등 일부 공무원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가 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토익이나 변리사, 간평사 시험도 줄줄이 연기돼서 다른 공무원 시험도 연기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소문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돌았었는데요. 결국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 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고요. 서울시도 21일 예정된 지방공무원 필기 시험을 4월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공무원 시험 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공지사항 수시로 확인하시고 시험 일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지만 이럴수록 더욱 학업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면서 코로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